아르보라는 수도사와 벤노 타실로라는 세 사람의 수도사가 독일에서 자기네가 살고 있던 아주 조그만 수도원을 빼앗기고 자기네 교단에 하나만 남은 다른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사를 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제 세상하고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세상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유혹에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굳게 믿었던 신념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 더 관계가 공고해진다기도 한다는 뭐 그런 로드무비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음악이 함께 있잖아. 수도사는 이제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혹은 세상에 나와서 어떠한 이제 것들을 겪는지 음악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려고 좀 중점을 두었고요. 어떤 팝적인 요소들과 그다음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어떻게 서로 융합이 되고 또 때로는 뭔가 이렇게 좀 물과 기름처럼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대조와 뭐 비교를 통해서 음악적으로 좀 나타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길 간다 해도 난 이 길 위에 서 있네. 영화를 보고 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는 어떤 그 그레고리안 찬트의 소리를 내면서 가는 수도사들의 얘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이 작업이 로드무비라 뮤지컬에 다 걸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소 변환이 굉장히 많지만 장소 변환이 없는 좀 더 제약된 공간에서 이 로드무비를 표현할 수 있다면 좀 더 뭐랄까 좀 확장된 뮤지컬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로드무비라니까 어디를 사람들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인공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지만 세상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는 좀 반어법적인 무대 구현을 통해서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표현을 좀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네. 주인공 아르보의 심리를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그 리얼함을 넘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어지러움을 느끼면 무대가 막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세상 바라보는 눈이 막 어지럽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시선을 약간 아르보의 시선 그리고 주인공이 갖고 걸어가는 어지럼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이라고 설정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 부분들을 좀 무대 위에 영상적인 부분으로 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 즐거운 부분 즐거운 부분들 혹은 뭐 또 나름 심각하고 진지한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를 충분히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파퓰러한 음악하고 수도사들의 그런 챈트 같은 것들이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그런 성당의 음악들이 같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하고 반감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화합을 해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는지 하는 과정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런 같은 그 기류에 있는 기분으로 이 작품을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